갔을 때 이제 알파파카라는 수도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정도 됐을 때는, 근데 사실 되게 굉장히 따뜻해요. 그 백패킹을 갔을 때도.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자, 제가 집안에서 지금 베이스 레이어만 입고 서 있는 이유, 부끄럽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올 겨울 혹한기를 어떻게 입고 버텼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베이스 레이어만 입고 제가 서 있습니다. 자, 윗도리와 그 다음에 하의와 양말 모두 이것은 울파워의 울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내돈내산 울파워 베이스 레이어를 쌓아놓고 입습니다. 얘는 80%가 울이고요. 울 소재로 되어 있고 20%는 폴리아미드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는 아주 천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입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근데 땀이 났을 경우에 땀 배출이 아주 용이하고요. 그리고 멈췄을 때, 운행에서 멈췄을 때 체온을 뺏기질 않아요. 그래서 춥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질 않고요. 그리고 땀이 아주 빠르게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울 소재의 내복을 꼭 안에다가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입고 운행을 하는지,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 안에 후리스 재질이 들어있는 티셔츠를 이 위에 입습니다. 이것만 입어도 엄청 따뜻해요. 자, 이거를 베이스 레이어 위에다가 저는 입습니다. 그리고 바지 줄래? 바지도 이 안에 후리스 재질이에요. 기모안감. 그래서 요 바지를 입습니다. 으차차차. 자, 요렇게 입으면 등산 시작. 자, 여기에 이제 별로 춥지 않은 날씨에는 바로 하드쉘을 입습니다. 요렇게 입고 운행을 합니다. 근데 날씨가 영하 7도에서 10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하 5도 정도 됐을 때는 요렇게만 입고요. 영하 7도에서 10도 정도 됐을 때는 왕후리스를 입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하드쉘을 입죠. 근데 여러분, 이 만약에 운행 중에 더우면은 하드쉘을 벗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후리스를 벗어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제 말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많이 유튜브에서 보셨던 모습이죠? 제가 요렇게 입고 다닙니다. 요렇게 입고 다니다가 이제 덥다, 운행 중에. 그러면은 이 하드쉘을 벗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후리스만 벗어서 다시 하드쉘을 입고, 춥다 그럼 다시 후리스를 입고 하드쉘을 입습니다. 영하 15도에서 20도, 그리고 체감온도가 약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이 발란드레 잠바를 입습니다. 입고요. 이것만 입어도 사실 되게 따뜻해요. 따뜻한데, 가지고 계신 다운 잠바 있죠? 다운 점퍼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입고 여기 위에는 맞는 그 하드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맞는 하드쉘이 있으시면은 뭐 위에 입으면 더 따뜻하겠죠. 근데 굳이 저는 그 하드쉘을 여기 위에다가 더 입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패킹을 갔을 때 이제 뭐 먹고 쉬고 놀고 할 때 엄청 춥잖아요. 그때 입는 이 잠바입니다. 이거는 정말 극한에서만 입는 잠바예요. 이거는 아크테릭스 알파파카라는 잠바인데 저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입어요. 그리고 영하 30도 정도,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정도 됐을 때에는 이걸 입고 그냥 잡니다. 이렇게 입고 자면은 정말 동장군이 와도 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엄청 두껍죠. 근데 사실 되게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바지보다는, 바지는 옹호복을 입고 또 이제 바지도 그 백패킹을 갔을 때도 입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바지는 우모바지라고 알고 있는 랩 아르곤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지 위에 입어요. 왜냐면 엄청 크기 때문에, 아, 이거 남녀 공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습니다. 야, 너무 답답하다. 지퍼를 채우고, 됐어. 자, 이렇게 입고, 이렇게 바지도 입고요. 그리고 취침을 하면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벗을게요. 제가 지금 집이라서 너무 덥습니다. 이 아르곤 팬츠는 백패킹 할 때만 입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행 중에는 이 아르곤 팬츠는 벗어. 그렇다고 해서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지를 다 입고 있어요, 지금. 이 운행할 때 입는 바지. 그리고 이제 백패킹이 끝났어. 그럼 이거 벗어. 그러면은 이렇게만 입고 이제 집으로 하산하거나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거나 해요. 근데 이제 백패킹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 벗어. 그리고 다시 하드쉘을 입는다. 이건 이제 등산 모드예요, 다시. 근데 우리 여러분들 등산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등산 모드로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겠죠? 김미미가 등산할 때 입는 복장. 자, 당연히 모자는 우리 몸에서 그 체온 조절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쓰고요. 장갑. 장갑은 저는 두 개를 갖고 다녀요. 항상 이렇게 헤비한 장갑과 얇은 장갑을 갖고 다녀요. 운행 중에 이 헤비한 장갑을 끼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손에 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얇은 장갑도 갖고 다니면서 끼고, 더우면 이걸로 갈아 낍니다. 그래서 장갑을 항상 두 개 갖고 다녀요. 헤비한 거, 라이트한 거. 그러니까 두꺼운 거, 얇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또는 제가 설산 등반을 할 때나 등산을 할 때 보면은 양말이래. 장갑이 다 젖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습한 눈이 내리거나 또는 눈을 만지거나 뭐 또는 비가 섞여서 내렸을 때는 이 장갑이 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갑은 두 개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두 개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젖지 않는 이 가죽형 장갑이 있고요. 젖을 수 있는 이 얇은 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로 이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더울 땐 이거, 젖었을 땐 이거, 이렇게 해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의 2022년, 2023년 혹한기 복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초겨울부터 그 다음에 완전 혹한기, 체감온도 30도까지 버틸 수 있었던 복장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추운 날 어떻게 백패킹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이런 기능성 의복들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베이스 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 소재로 되어 있는 베이스 레이어 하나만 입으셔도 절대 안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의복을 갖춰 입으실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입은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